항상 또 명절 때도 계속 뭐 이 피베이 투어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네. 집에서 쉬시는 당구 팬들, 네, 당구 경기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번째 세트 김종원 선수의 선공으로 시작합니다. 초구, 네, 뱅크샷으로 풀어내고요. 스카치 더블 방식으로 진행된 네 번째 세트는 용현지 선수가 큐를 이어받습니다. 빠르게 상의를 했죠. 자, 뱅크샷 시도. 네, 그렇죠. 네. 어, 아... 그런데 자, 내려갑니다. 오, 혹시 설마? 네. 아, 네. 아, 어, 이렇게 행운이 따라줍니다. 다시 김종원. 아, 상대팀 허탈할 수밖에 없는 럭키샷인데요. 네, 오, 결론적으로는 또 이렇게 조금 긴 쪽으로 진행이 되면 이런 득점까지 네. 나올 수도 있었던 배치. 자, 목례를 건넸고요. 네 번째 세트는 9점 경기인데요. 현재 그리고 4대 0. 또 공이 모였어요. 네. 아. 아, 또 기대를 해봤는데요. 만약에 이 득점까지 연결이 됐으면, 네. 네. 또 경기 완벽하게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죠. 오늘 처음 출전하는 위마즈 선수 복식에서 6승 5패입니다. 더블 쿠션을 하기에는 각도가 좀 부족해 보이고요. 네, 횡단으로. 네, 횡단. 그렇지만 네, 넘어갔어요. 네, 노란 공만 쏙 빼놓고 횡단을 하는군요. 뭔가 휘어지는 지점이 지금은 네 조금 출발부터 약간 내공이 점프가 되면서 네. 거의 쓰리 쿠션 지점에서 휘어지다 보니까 자, 급격하게 내려가는 좀 안 좋은 네, 상황이 보였습니다. 아. 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용현지 선수의 아주 날카로운 자, 앞돌리기 짧은 쪽이었는데, 오. 네, 좋아 보였는데요. 회전량을 조금 줄여준 상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길게 만들어졌고요. 오수정 선수. 고맙습니다. 네, 득점 성공합니다. 오늘 오수정 선수도 상당히 좋아요. 네. 위마즈 선수가 이제 조금만 잘 이끌어준다면 자 이번 세트도 상당히 재밌게 펼쳐질 걸로 보입니다. 뒤돌리기 테이블을 크게 돌아서 갑니다. 네, 점점 짧아지고 있죠. 네, 노란 공. 네. 네, 노란 공 움직이면서 득점 성공. 다시 오수정. 다시 오수정 선수, 위마즈 선수와 의논을 해봤는데요. 타임아웃 요청합니다. 지금 무엇을 좀 설계를 해보고 있을까요? 지금은 파란 공이 보이지 않죠. 네. 가까이 있는 이제 노란 공을 일목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옆돌리기를 시도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이런 공격은 사실 너무나 예민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지금 너무 얇게 맞았죠. 네. 두께가 너무 얇았고요.
저 얇은 두께라는 게 사실 역방향으로 진행이 되면 어려워요. 네. 그렇지만 오수정 선수가 출발하는 원쿠션으로 진행이 될 때 좀 더 직각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회전이 아무리 많아도 파란공 쪽으로 진행이 좀 어려웠죠. 그렇군요. 겹치기죠. 네. 오,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네, 네. 좋습니다. 점수 5-2. 아, 김정원 선수 지금 3세트 내 쿠드롱 선수에게 또 아쉽게 패하긴 했는데 네. 지금까지는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용현지 선수가 뱅크샷으로 이어갑니다. 지금 이 쓰리뱅크는 네, 파란 공이 맞아도 사실 득점이 된다는 완벽한 보장은 없어요. 네. 하지만 파란 공도 빠져나갔고요. 저 하얀 공의 위치가 저 파란 공 맞은 이후에 정확하게 이제 워낙 거리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득점 라인으로 가는 지점에서 조금 벗어나 있기 때문에 득점이 되기 좀 쉽지 않았던 배치였고요. 오히려 뱅크샷, 원뱅크. 지금도 쉽지 않아요. 네. 아하, 네. 쉽지 않습니다. 네, 두께는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맞은 것 같지만, 회전량을 빼고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뒤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죠. 와. 네. 오, 섬세하게 진행이 잘 됐는데요? 네, 안쪽으로 잘 파고 들어갔는데. 살짝 달라집니다. 네, 아쉽네요. 오히려 지금 완벽하게 코너 쪽에서 살짝 우측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내려와서는 득점이 안 되는 네. 네. 그런 원뱅크였습니다. 자, 쫓아가는데 좀 불안해요. 네. 와. 어, 키스 피했고 네. 득점까지 이어집니다. 지금 이런 뒤돌리기는 분명히 이제 키스를 이렇게 두 번 빼줘야 되는 배치인데 네. 아. 자, 저런 배치에 대한 연구들이 조금 필요해 보이죠. 사실 위험합니다. 위마즈 선수가 이어갑니다. 오, 이게 그렇죠. 네. 뭔가 출발할 때부터 위마즈 선수가 네. 지금 뭐 큐의 움직임으로 어떻게든지 코너를 한번 네. 네, 한번 그렇죠. 기원을 해 봤는데 네, 몸이 이렇게 따라간다는 거는 네, 불안하다는 얘기죠. 거예요. 그렇죠.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았고요. 현재 5-3. 대회전 3뱅크. 뱅크샷? 오. 네, 두 공 사이로 지나가 버립니다. 코너를 아주 바짝 돌려낸 것 같지도 않은데, 네. 아주 살짝 길어졌습니다. 네. 지금 뭐 파란 공 터치가 되면 바로 득점으로 연결이 되죠. 용현이 선수가 잘 선택을 하고 공략을 했는데 아쉽게 득점이 안 됐고요.
진행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수정 선수 득점 올립니다. 이제 한 점 차. 아직까지는 오수정 선수가 위마주 선수를 다시 도와주고 있는데 네. 조금 더 네, 집중력 높은 다시 득점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연결이 돼야 되는데요. 위마주 선수가 살아나야 되는데 네, 앞돌리기로 자, 이번에도 끝까지 살펴보는데 네. 네. 득점 됩니다. 5대5 동점. 다시 오수정. 아, 이번에는 세밀한, 네. 득점을 만들어냈어요. 좋습니다. 오수정 선수가 석점, 위마즈 선수가 2점 올리고 있습니다. 목적구들끼리 키스가 났는데요. 그렇죠. 지금 뭐 키스가 아슬아슬하게 지금 뭐 난 장면이 아니고 거의 뭐 정면에 가깝게 났거든요. 처음부터 사실 네, 두께를 너무나 많이 사용한 진행이 돼버렸네요. 동점을 만들어 놓고 두 선수 자리로 돌아갔고요. 겹친 다음에 아주 긴 각도로 자 회전량이 맞아 떨어졌나요? 아 정말 근소한 차이로 빠져나가는 네, 네. 길어지고요. 아 끝까지 지켜봤는데 득점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위마즈 선수의 출발인데 오. 네, 목적구들끼리 키스가 났는데요. 아. 아하. 오늘 위마즈 선수의 컨디션 네, 좋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일목적구 두께 컨트롤이 네. 많이 잘못됐죠. 이렇게 키스를 내면서 맞추는 득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최근에 이번 시즌에 우승도 하면서 위마즈 선수도 정말 뭐 좋은 모습이었잖아요. 네. 자신감이 정말 돋보였던 위마즈 선수의 모습이었는데 네, 위협적인 모습 보였는데요. 오늘은 조금 컨디션이 좋지 않은 걸까요? 네, 지금까지는 위마즈 선수 뭐 득점을 해내는 모습이 좀 편하지가 못했어요. 네. 자, 되돌리기 샷인데 내공이 붙어 있어요. 시간을 좀 더 벌어봤고 아 회전이 전달이 안 됐습니다. 네. 참 용현진 선수는 저런 네, 미소 또 실수 이후에 어떤 네, 인상을 뭐 찡그리기보다는 네. 그렇게 웃어주는 모습 네. 그렇죠. 보는 사람들도 참 보기가 좋죠. 그렇습니다. 다음 공격도 이어가야 하니까요. 오수정 선수는 뱅크샷 자 뒤쪽으로 네 파란 공 그리고 노란 공 맞지 않습니다. 노란 공이 쿠션에서 떠 있죠. 네. 이렇게 뒤쪽으로 파고 들어가도 사실 득점이 안 된다. 이렇게 잘 구사가 됐는데도 득점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뒤쪽으로 선택을 하면 사실 안 좋은 선택이었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양 팀 다 공타가 이어지고 있고요. 김종원 선수. 아.
횡단이었죠? 네. 키스도 낮지만 각도도 좀 달랐습니다. 네, 그렇죠. 아, 하얀 공이 또 저 투쿠시아님의 파란 공 쪽으로 내려가는 진에. 이마즈 선수 테이블 이리저리 살펴보고요. 평상시보다는 뭔가 집중력이 조금 떨어진 듯한 모습이에요. 네, 3회전으로. 네. 맞아! 네. 파란 공 뒤로 득점이 됩니다. 6대5 동점. 아, 난이도가 높은 공을 해결을 했어요. 네. 뭔가 이렇게 경기가 조금 안 풀릴 때는 강한 힘으로 이렇게 또 해주는 모습. 시원한 스트로크를 하면서 분위기를 바꿔내는 거죠. 네. 역전을 시켜냈고. 지금 뭐 대회전으로 진행시키기에는 노란 공의 위치가 좋진 않아요. 네. 대회전인데. 네. 짧게 빠져. 네. 그리고. 패치가 네, 또 모였어요. 지금 같은 공격에서 득점이 되려면 좀 더 노란 공에 가깝게 진행이 돼야죠. 네, 내 공이 점점 멀어지면서 빠집니다. 네. 다음 패치 한번 확인을 하고 돌아갔는데요. 뱅크샷 기회를 주고 맙니다. 뱅크샷 놓치지 않습니다. 상대팀에게 재역전의 기회를 주고 말았어요. 놓치지 않는 용현지 선수. 용현지 선수, 네. 다음 배치 보고 또 응원까지. 네, 참 밝은 선수입니다. 아주 두껍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회전량, 네, 살아있네요. 네. 득점까지 이어집니다. 점수 8대 6, 세트포인트. 아, 지금 뭐, 김정원 선수. 두꺼운 두께에서도, 네, 힘을 실어주는 좋은 모습. 이제 마지막 득점은 용현지 선수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네. 자, 배치가 결코 쉽진 않습니다. 오, 원뱅크 시도네요. 지금 위치에서는 회전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야 되는 원뱅크죠. 네. 일목적구를 빠르게 지나칩니다. 지금 같은 이렇게 두께가 또 안 맞는 장면은 회전을 주고 공략을 했을 때는 지금 저 하얀 공을 꼭 맞춰요. 그렇지만 네. 회전을 뺀 상태에서 원쿠션 지점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첫 번째 쿠션. 네. 근데 거의 같은 자리를 또 이렇게 공략을 하다 보니까 맞지 않는 모습 나오고 말았네요. 한 점 남겨놓고 다시 또 기회가 왔죠. 네. 다시 따라붙고 있는 웰뱅 피닉스. 어우, 이마즈 선수의 또 멋진 스트로크. 네. 네, 이럴 때 또 한 점을 해주는 이마즈 선수고요. 지금 뭐 두 번 연속 정말 시원한 득점. 네. 네, 해냈습니다. 시간이 네. 네, 벤치 타임 아웃 사용합니다. 뭔가 오수정 선수 네. 이마주 선수와의 제 의논이 네. 네, 확실한 부분이 전달이 안 된 것처럼 보입니다. 깨만 네.
막 세지 않게. 그렇게. 코너에서 빨리 돌지. 그렇게. 따당 하고 돌지. 근데 막 세인 거는. 김혜연 선수가 전달을 도와주고 있고. 도움까지 생각해. 근데 너무 세게 나. 너무 세게 말고. 코너에서 빠르게 돌지. 함께 의논을 마쳤고요. 응원을 받고 공격 이어갑니다. 자, 이 벤치 타임아웃 사용 이후에 또 득점이 정말 짜릿하거든요. 그렇죠. 아, 긴장되는 상황인데요. 네, 얇은 두께 옆돌리기예요. 오, 네. 아, 이게 또 이렇게. 아, 여기, 네. 아쉽네요. 네. 사실 짧은 쪽으로 노렸던 부분은 아닌데, 지금보다 조금 더, 네, 살짝 끌림이 있어야 되고요. 네, 쓰리 쿠션 이후에 득점이 돼야 돼요. 마지막 이 장면까지는 행운의 사실 영역인데. 네. 또 득점이 안 되고 공이 모였습니다. 자, 뱅크샷. 마무리 시도. 어, 놓치는데요. 오, 네. 오호. 마무리 되지 못했습니다. 지금 만약에 회전을 이용할 것 같으면 원쿠션 지점을 조금 더 왼쪽으로 옮겨야 될 필요가 있었고, 회전을 주지 않는 입사 반사였다면 확실하게 원쿠션 지점을 좀 더 오른쪽으로 바꿨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중간 형태로 구사가 되다가 놓쳤고요. 네, 그리고 다음 득점을 위마드 선수가 가져갑니다. 아, 8대 8 동점. 아, 이번 세트도 오늘 세 번째 네, 끝까지 가는 네. 세트 네, 모습. 이 더블 세트 포인트 그리고 이 한 점 차 승부 이번 세트에도 이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1, 2세트에서도 완벽하게 끝까지 갔던 진행. 그리고 지금 4세트. 어, 어느 경기에 이렇게 치열하게 펼쳐지네요. 그러니까요. 자, 또 긴장되는 한 점. 와. 키스 나지 않았고. 네. 네. 아, 우승 선수가 마무리를 해냅니다. 와. 이마즈 선수, 네. 너무나 좋아하는 모습이네요. 네.